안녕하세요. 성우 육매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 배추밭에 나와 있는데요. 거기는 장소가 좁아서 제가 배추를 몇 포기 잘라서 이쪽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 이제 김장철이 다가오는데요. 이제 이 배추를 맛있게 이제 담으시려면은 이제 배추 절이기를 잘 하셔야 되는데, 제가 좀 도움이 되게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추는 절이기 전에 이제 배추 농사를 지실 때도 좀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요. 그 배추 농사를 지시면서 이제 배추 수확 시기가 다가오면은 이제 하늘에서 비가 오는 건 어쩔 수 없더라도 물을 일부러 대주시면 안 되겠고요. 그다음에 또이 배추를 심으셔서 가능하면은 비료를 쓰는 것보다 퇴비 위주로 이제 배추를 가꾸시면은 더 이제 맛이 이제 좋겠습니다. 이제 그리고 이 배추를 이제 그 심는 시기가 이제 너무 빨라도 안 되고 이제 너무 늦어도 안 되는데요. 그래서 너무 늦게 되면은 이제 결과가 이제 덜 되고, 또 너무 빠르게 이제 김장배추를 심으시면은 이제 배추는 빨리 커서 좋은데 이제 병이 그만큼 심하고 그다음에 벌레 약도 더 주게 되고, 그다음에 또 배추가 너무 커서, 배추가 너무 크면은 아무리 가죽이 얇은 배추라도 두껍게 됩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너무 두꺼우면은 맛에서 좀 떨어지니까 너무 일찍 심으셔도 안 되고, 이제 적기에 심으셔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여기 중부지방은 보통 이제 8월 한 20일, 25일 이제 말까지도 많이 심는데요. 그래서 날씨가 좀 괜찮은 해는 9월 한 5일 안까지만 심으면은 아마 결과는 잘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배추, 이 배추는 9월 한 10일경에 심었는데, 이제 고라니가 뜯어먹고 다시 심어가지고 한 9월 한 13일경에 심었는데, 그래도 굉장히 일주일, 한 열흘 이상을 늦게 심었는데도 지금 이렇게 배추를 만져보면은 완전 결과는 안 됐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결과가 됐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배추를 이제 맛있게 이제 담으려면은 첫째 이제 배추를 이제 얼리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 배추가 이제 얼리게 되면은 이제 배추가 질기게 되기 때문에 이제 배추를 얼리셔도 안 되고, 그다음에 이제 가능하면은 이제 벌레 때문에 약도 주게 되는데, 가능하면은 친환경 약재를 만들으셔서 주시고, 많이 심는 거 아니니까 이제 그렇게 하시게 되면은 아마 이제 겨울부터 이제 봄까지 다 드시는 거를, 그다음에 가능하면 약을 안 주고도 이제 가꿀 수 있으니까 이제 친환경 농약을 만들어줘서 주시면은 아마 더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약도 안 주고 이제 거름도 적게 주고 물도 적게 주고 이제 퇴비 위주로 이 배추를 좀 마디게 키우면은 그만큼 김치를 담으셨을 때도 이 김치가 빨리 안 물르고 오랫동안 더 드시고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중학교 한 1학년 때부터 어머니가 이제 김장을 담으실 때 이제 배추를 절이고, 또 제가 이제 어머니를 많이 도와드렸기 때문에 이제 제가 그동안 여러 가지 느낀 점을 여러분께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배추는 이제 안 얼린 게 좋은데요. 그래서 이제 내일은 영상 1도고 이제 모레는 영하 2도까지 떨어진다고 그러는데, 이 배추는 영하 2도까지 떨어지는 거는 괜찮습니다. 묶어주기만 하면. 그래서 이제 이 배추 이제 담는 시기는 여기 중부지방이 한 11월 25일 지나서부터가 이제 최적기라고 이제 말씀하시는데요. 가능하면은 날씨가 엄청 추면은 몰라도 날씨만 그렇게 춥지 않다고 보면은 이 너무 김장을 일찍 담아도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한 20일 정도 넘어서 이제 담으시는 게, 이제 여러 사람들이 그 말씀하시는 게 그때가 좋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도 한 이달 한 25일경쯤에 이제 김장을 이제 배추를 뽑아서 이제 담을 예정인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배추를 여기다 뽑아서도 뭐 제가 절이거나 그러지는 않았지만은 그래도 제가 이제 아는 상식 범위 내에서 여러분께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배추를 이제 며칠 있다 이제 뽑을 때좀 도움이 되시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제 배추를 제가 이제 매년 잘라보게 되는데요. 배추를 자르실 때는 이렇게 해서 이제
반을 쪼개게 되겠는데요. 이게 밑에까지 다 자르게 되면은 이 배추 뒷면에 이파리가 바세기가 많이 나오니까 배추는 3분의 2만 자르고 이 3분의 1은 칼이 밑까지 내려가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자르실 때는 이렇게 한 반 정도 좀 지날 정도로 자르시고서 이거를 여기를 잡고서 요렇게 살짝 이렇게 빼셔야 요 뒷부분이 이게 바세기가 안 되고 이렇게 잘라지지 않고 이제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도 이제 배추가 지금 이제 앞으로도 제가 볼 때는 한 일주일 이상 이제 배추가 더 이제 큰다고 보면은 이제 지금보다는 이제 결과가 더 조금 더 잘 되겠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배추를 이제 이렇게 자르셨으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이 배추가 이제 좀 일찍 심었거나 아니면 거름이 많아서 너무 잘 돼가지고 통이 이거보다 예를 들어서 더 컸을 경우는 여기를 이렇게 살짝 한번 이렇게 잘라서 요게 이렇게 뻐개지게 하는 경우는 요리 소금이 조금 들어가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배추가 더 잘겠습니다. 그리고 배추가 적을 경우는 보통 요런 정도는 여기를 자르시지 말고 이제 그냥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절이실 때는 여기는 이제 낭비니까 이제 배추를 절일 때 물론 자르는 방법도 있지만은 가능하면 여기서도 미리 여기는 잘라서 버리는 것도 이제 괜찮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이제 어머니가 하실 때 요 부분은 이제 조금 이렇게 이제 떼어서 이제 버리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절이는 이제 양을 제가 이제 말씀드리게 되면은 이제 소금을 제가 이제 절여보게 되면 보통 배추가 한 3kg에서 이제 큰 배추는 한 3.5kg 그 정도 나가게 됐는데요. 그러면 이제 그 배추가 이제 거의 최상품이 되겠는데 저희가 지금 요 정도 배추는 제가 볼 때 한 2kg 한 2, 300밖에 안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농사를 더 잘 지신 분이나 좀 일찍 심으신 분은 이제 한 3kg가 넘게 되겠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매년 그 배추를 절이면 느낀 것이 그래도 어느 정도 양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전자저울로 달아보게 되면은 배추 한 3kg에서 한 3kg 500짜리 이제 그 배추를 이제 떡잎을 띄고 절이셨을 때 소금이 대개 보니까 한 150g 정도가 이제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배추가 좀 적을 경우는 한 120g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는 이제 배추를 절이실 때 이제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배추가 한 3kg 이상 되는 거는 제가 이제 그 소금을 한번 절여서 이렇게 해보니까 한 150g 정도가 들어가는데요. 이제 배추가 적을 때는 150g이 안 들어가고 뭐 한 120g 요런 정도로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배추를 만약에 이제 3kg 넘는 배추를 한 100포기 절인다고 볼 때는 소금 양을 한 15kg는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5kg를 준비를 하셔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제 배추를 절일 때 이제 옆에 다라에 큰 다라에다 이제 물을 이제 추울 때는 약간 미지근한 물을 이제 부으시고서 이제 소금을 예를 들어서 100포기 기준 했을 때 15kg면은 7kg만 그 다르셔서 이제 그 다라에다 넣어서 이제 그 소금물을 이제 녹이신 다음에 그래서 이 물도 찬물보다는 약간 미지근한 물을 넣으시게 되면은 소금이 잘 녹겠습니다. 그래서 한 7kg는 이제 물 그 담은 다라에다 이제 넣어서 녹이시고 이제 8kg를 가지고 이제 배추 100포기를 이제 사이사이 넣게 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요것이 요런 정도가 되면은 제가 전자저울로 다뤄보게 되면은 요 종이컵이 한 4g 되고 요 소금이 한 150g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150g 정도 되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이 80g을 요 저기 배추에다 뿌려야 되니까 제가 볼 때는 한 요거를 이제 덜어서 요거는 이제 물에 타서 넣을 소금이고 이제 요것이 이제 한 70g, 한 80g 정도가 이제 여기다 이제 소금을 뿌리게 되겠는데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배추가 조금 적기 때문에 이제 소금이 조금 남겠는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소금을 뿌리실 때 이제 저도 이제 어느 영상도 이제 보고 그랬는데 이 소금을 뿌리실 때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 배추가 이제 너무 이제 결구가 잘 된 배추는 이렇게 이제 배추를 이렇게 들을 때 이 뒷잎이 이게 잘 떨어지질 않는데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아직 배추가 이제 결구가 조금 덜 됐기 때문에 이렇게 이 뒷잎이 지금 잘 떨어지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소금을 넣으실 때는 요 길이가 이제 100으로 봤을 때 보통 요 30%는 잎이 연하고 이
배추 그 소금을 탄 데다만 넣다가 건져도 한 요 부분 정도는 배추가 잘 절개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금을 뿌리실 때는 요 부분 밑에는 소금을 뿌리시지 말고 요 배추를 3등분 했을 때 3분의 1은 소금을 뿌리시지 말고 요 3분의 2만 소금을 뿌리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3분의 1은 물에다 정궜다가 건지게 되면은 그 양만 가져도 여기는 얇기 때문에 줄거리가 없고 얇기 때문에 이 정도는 잘 절으니까 여기는 소금을 뿌리시지 마시고 예를 들어 소금을 뿌리실 때는 이렇게 이제 소금을 이제 이렇게 집으셔가지고 요 뒤에 제일 건잎서부터 요 속에다가 소금을 요 밑에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뿌리셔야 됩니다. 이것도 그냥 드문드문 대강 막 이 배치 두 잎 세 잎 막 걸러서 뿌리시지 말고 이 소금을 조금 시간이 조금 걸리시더라도 여기 요 균일하게 요 두꺼운 부분에다 이제 소금을 이렇게 이제 한 켠씩 뒤로 젖히면서 소금을 뿌리셔야 이 소금이 그 이파리 사이사이에 소금물이 잘 들어가야 이 절을 때도 균일하게 똑같이 절지 그냥 여기다가 그냥 소금 한번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한번 싹 뿌려버리고 이쪽에 한번 싹 뿌리고 여기다 좀 넣고 그냥 말아버리게 되면은 여기 부분은 소금이 직접적으로 많이 묻었기 때문에 빨리 절게 되고 이 뒷부분은 소금이 제대로 안 들어갔기 때문에 절어지지를 않습니다. 그러게 되면은 나중에 앞에만 보고 절였다고 찢어서 놓게 되면은 배추가 다시 살아나는 경우가 있으니까 어려우시더라도 소금 넣는 것만큼은 요 뒤까지 한 키 한 키를 이렇게 다 넣으시고 이렇게 해서 다 넣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다 넣으시고 이제 점점 안으로 들어갈수록 이 배추잎이 얇으니까 요 안쪽에는 소금을 좀 덜 넣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소금을 넣게 되면은 이 절일 때 이제 똑같이 절게 되겠는데요. 그렇게 하시고 이 소금을 이제 남은 거는 요 부분이 조금 두꺼우니까 여기다가 조금 요렇게 넣어주시고 여기다 조금 이렇게 넣어주시고 여기다 조금 넣어주시고 요렇게 한 다음에 요걸 갖다가 엎어놓지 말고 요런 식으로 딱 놓게 되면은 여기서 녹아서 이 소금이 이제 이 배추가 먹고 이제 절여지면서 밑으로 내려가면서 이 소금물이 빠지지 않고 여기 고여있기 때문에 이 줄거리가 이제 잘 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런 식으로 이제 절게 되는데요. 그래서 보통 요 절이는 시간이 이제 물론 이제 소금 양을 정확하게는 못 넣기 때문에 이제 소금을 좀 많이 들어갔을 경우는 이 절이는 시간이 한두 시간이 더 빨라지게 되고 또 이 소금 양이 약간 적을 때는 한두 시간 더 늦게 절여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점심 잡숫고 이제 배추를 절이게 되면 이제 저녁 때가 되겠는데요. 그럼 저녁 때가 되면은 이제 그 시간부터 보통 제가 이제 경험상 말씀드리게 되면 보통 이 배추가 절이는 시간이 소금을 예를 들어서 뭐 3kg짜리 조금 넘는 배추에 한 150g을 가지고 이제 소금을 이 배추를 절였다고 했을 때 보통 한 11시간에서 한 12~13시간 정도면은 이 배추가 절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될 수 있으면은 조그만 다라에다 여러 개를 하시지 말고 가능하면 좀 높고 큰 다라에다가 이 배추를 이제 절이신 다음에 이제 나머지 물은 이제 위에다 가만히 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배추에 물이 좀 들어가면서 이 배추에서 물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 배추가 위로 뜨게 되는데요. 그래서 요 뜨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깨끗한 이 뭐 헝겊이나 부직포를 잘 덮으시고 그렇게 하고서 돌로 눌러 놓으시던지 아니면은 달아 그 밑에 달아하고 잘 맞추셔서 달아를 올려놓고 이제 물을 이제 부셔도 그 위에서 물이 눌러주기 때문에 배추가 이제 잘 절어지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새벽에 이제 한번 일어나셔가지고 배추 절인 상태를 이제 보시고 이제 위에 거는 아무렇게도 조금 이제 떠 있기 때문에 조금 덜 절을 경우는 위에 거를 다시 달아에다가 내놓으셨다가 속에 거를 꺼내서 옆에다 놓으신 다음에 위에 거를 다시 속에서 넣고서 뒤에 이제 그 속에 거를 다시 위에다 놓게 되면은 이 배추가 이제 잘 절겠습니다. 그래서 이 배추를 이제 한 보통 한 11시간에서 13시간 정도에 이제 맞추셔서 이제 절으셨다고 할 때는 새벽이라도 이게 배추가 빨리 절었을 경우는 좀 일찍 일어나셔가지고 이제 배추를 닦아야 되는데요. 그래서 그 배추를 이제 절은 거를 이제 어떻게 확인을 하게 되느냐면은 이제 배추를 이게 딱 절였다고 생각하면 이 배추를 딱 이렇게 들어서 갖고 계실 때 이 배추가 3분의 1만 꺾이지를 않고 3분의 2가 이 뒤로 꺾여져야 됩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는 아주 배추가 알맞게 절여진 거니까 이렇게 딱 들으셔가지고 요 부분만 남기고 요 뒷부분이 뒤로 넘어갔을 때가 이제 배추가 제일 알맞게 이제 절여진 겁니다. 그래서 이 배추 절이는 거는 넘어 절어도 맛이 없고
또안 절여도 김치 담았을 때 물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양념이 빠지기 때문에 이제 맛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이제 굉장히 주의하셔서 이제 배추를 아마 절이시면은 아마 김장 담으셨을 때 이제 굉장히 맛이 좋다고 저는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이 제 경험상 저희 어머니가 이제 김치 담는 거 제가 많이 보고 또 같이 이제 제가 도와주면서 이제 보았기 때문에 제가 아는 상식 범위에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배추 이제 뽑아서 이제 절이실 때 이제 많은 도움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배추를 절인 다음에는 깨끗이 잘 닦으셔가지고 이렇게 엎어서 이런 식으로 물이 밑으로 빠지게끔 이렇게 착착착 싸무시게 되면은 배추가 물이 빠지면서 한 3시간 정도만 이렇게 놓게 되면 물이 쫙 빠지게 되면 이제 그때 김장을 담으시게 되고 혹시라도 이제 물이 좀 일부분 남은 부분은 이제 손으로 짜서 이제 그 김치 담을 그 양념에다가 이제 버무르셔서 김치를 담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되게 늦게 나와가지고 영상을 찍다 보니까 여기저기 저물어지는데요. 예, 좀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제가 아직까지 제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도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